만약에 처음에 리듬이 빠른데 갈수록 리듬이 늦어진다면 그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건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몇 가지 꿀팁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오늘 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들이 아무리 유튜브에 볼링공 스핀 넣기 영상을 치고 보고 연습을 해봐도 안 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바로 릴리지만 연습하는데, 뿌려주는 볼링공을 던지는 행위만 연습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스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볼링장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구속이 막 선수들처럼 빠르지도 않은데 스핀이 막 들어가지도 않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도 한 번쯤 꼭 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일관적인 투구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스텝과 리듬입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 바로 덤리스 위주의 덤리스 특집 스텝편입니다. 덤리스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PBA의 톰 더티 선수를 아실 거예요. 톰 더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구가 굉장히 크고 스텝과 리듬이 굉장히 독특하죠.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볼링공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푸쉬드 굉장히 높게 들고 뭔가 스텝이 황실 군인 마냥 둥둥둥 마치 누가 박수로 박자를 찝어주는 것 마냥 돈돈돈돈돈 약간 이런 스텝으로 갑니다. 그것이 톰 더티 선수의 루틴이자 자신만의 스텝의 리듬이에요. 제가 오늘 스텝과 리듬을 강조할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동작을 한다 생각하세요. 그 동작에 필요한 스텝이 다섯 스텝이에요. 근데 다섯 걸음이라는 건 변치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리듬이 계속 변하면은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일관성 있는 투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링이 아직 미숙하고 숙련되지 않을수록 더욱더 스텝과 리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자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볼링만 치면은 어디가 아파요. 그런 분들 또한 자세가 안 좋거나 리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의 리듬을 보여드리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스텝은 보시다시피 5 스텝이에요. 5 스텝에 정답인 리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레슨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리듬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볼링공을 던질 때 마지막에 체중을 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텝의 리듬을 가져가게 되면은 좋은 리듬의 투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볼링에는 4 스텝과 5 스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기준 4 스텝. 오른손잡이 기준 5 스텝.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덤리스 편 스텝이잖아요. 처음 덤리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크나큰 꿀팁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로 웬만해서는 15파운드를 들지 마세요. 이제 볼링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주변에 뭐 동호인분들이라든가 뭐 지인분들이 남자는 15파운드부터 시작해야 돼. 혹은 15파운드를 안 쓰면 피넥션이 안 나와서 스트라이크를 만들기가 힘들어 막 이런 말 때문에 아직 막 볼링공을 제대로 잡아보지도 않고 숙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15파운드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엄지를 끼거나 아대를 끼는 볼러라면은 처음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그나마 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덤리스 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지를 끼지 않고 중략지만 낀 상태에서
이렇게 커핑을 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일 수가 있어도 굉장히 손목 인대에 무리를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밀하게 마치 약간 살짝 느끼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최대한 손바닥을 접지하고 가볍게 잡아라. 여기서 힘을 꽉 주는 순간 굉장히 인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볍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덤리스를 치시는 분들한테 14파운드를 권해드리냐면은 볼링공 자체가 무거워지면은 커핑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볼링공을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걸으면서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불안해집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가 힘이 좀 없어, 아니 혹은 덩치가 좀 작거나 손목을 다쳤어요, 그런 경우는 13파운드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 저희는 선수가 아니고 볼링을 재밌게 즐기기 위한 볼러 동호인이기 때문에 괜히 남의 말을 듣고 무리했다가 손목을 다쳐서 영영 혹은 오랜 기간 동안 볼링을 못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180에 93kg 건장한 저조차도 14파운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15파운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4파운드를 씀으로써 구속이 더 빨라지고 손목에 부상을 완전히 방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덤리스 볼러라면은 14파운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 덤리스를 치시거나 아직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저는 버스텝을 추천드립니다. 버스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덤리스 볼링이라는 게 볼링공 자체에 커핑하는 거에서 여기서 이미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푸쉬와 백스윙을 가면서 대부분 이게 막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억지로 안으로 끌어갖고 오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이미 다 풀립니다. 아까 뭐라 했죠?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계처럼 한 동작 한 포인트라도 일관적이게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텝을 한 개라도 줄여서 동작의 크기를 최소화시키는 게 조금 더 일관적인 투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버스텝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버스텝을 시작했다고 나중에 5스텝으로 못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텝으로 숙련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구속이 부족하다, 좀 더 뭔가 스텝에 여유를 줘가지고 구속을 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미 숙련이 된 상태에서 그때 넘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처음 볼링을 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튜브를 보면 많은 유튜버들과 선수님들이 한 이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처음 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짧게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저희는 동작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숙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길게 쓰면은 오히려 여유도 없어지고 구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정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자세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폭을 짧게 쓰고 포스텝으로 간결하게 치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스텝의 보폭을 굳이 넓게 사용하지 않고 와다다다 달려가지 않아도 보다 일관성이 있는 투구를 할 수 있고 이것 또한 숙련이 되면은 구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는 무조건 포스텝을 추천드려요. 공을 파지한 상태에서 오른손잡이 기준 오른발 먼저 하나와 동시에 푸쉬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의 꿀팁을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무게에 연연하지 마라. 건장한 저도 14파운드를 쓰기에 웬만하면 15파운드는 제가 비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덤리스를 처음 치시거나 혹은 아직 숙련되지 않은 분이시라면 버스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탠스 처음에 서 있어서 스텝을 시작하는 지점은 짧게 가는 거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길게 쓴다고 저희 또한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서서 최대한 동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듬입니다. 리듬은 제가 뭐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스텝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를 연습을 할 때 이 마음속으로 이 리듬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4스텝이라면 하나 둘 셋 넷 혹은 하나 둘 셋 넷 약하면서, 중요한 거는 갈수록 빨라져야 된다. 만약에 처음에 리듬이 빠른데 갈수록 리듬이 늦어진다면 그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리듬이 처음에 오히려 느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도 가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4스텝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혹은 하나 둘 셋 넷 요 리듬 꼭 기억하시고 연습 많이 많이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 벌써 덤리스 꿀팁 3탄까지 왔는데요.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추가적으로 주고 조회수 또한 많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찍느라 약간 정보 전달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양해 조금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보다 퀄리티 높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꿀팁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부상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상 꼭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즐거운 볼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덤리스를 치시거나 아직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저는 버스텝을 추천드립니다. 버스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덤리스 볼링이라는 게 볼링공 자체에 커핑하는 거에서 여기서 이미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푸시